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 집에 요즘 피어있는 꽃몇 가지와 나무수국들이 요즘 한창이라서 나무수국들 또 구입처라든지 종류들,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시안서스가 또 피었는데요. 리시안서스는 관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성장이 상당히 더뎌요.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꽃인데 월동은 못하고요.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해마다 씨앗을 뿌리고 또 모종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 보라색은 처음에 필 때는 연보라색으로 피다가 또 며칠 지나면 이렇게 진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송이는 지금 벌써 씨앗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그 꽃투리에서 많은 미세 씨앗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최종해서 또 다음을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많이 씨앗을 만들어주길 또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 라임라이트 수국은 제가 구입한 지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2만 원짜리 사다 심은 것 같아요. 4년 전에. 그러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꽃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색깔도 청량감을 주니까 볼 때마다 아주 기분도 좋고요. 또 꽃송이를 대략 세어 보니까 이 작은 꽃볼까지 해서 다 해서 한 120송이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피었죠. 큰 꽃볼은 또 약간 그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를 머금고 무게에 못 이겨서 또 조금 밑으로 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낮게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지치기를 특별히 막 해주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나무가 커진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무더위에도 강하죠. 그리고 추위에도 잘 견디는 그런 수국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보온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서 좋고요. 거의 저는 방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니까 손갈게 별로 없어요. 화분에 심어도 좋겠죠. 화분에 심을 때는 낮게 강전지를 해서 키를 좀 작게 해서 덩치를 작게 옆에 가지들도 많이 쳐주고 그렇게 해서 키워도 좋고 또 외목대로 키워도 좋고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무수국들도 종류가 참 많지요. 신품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뒤쪽으로 풀밭이 좀 있어요. 산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삽목을 좀 해서 많이 늘렸어야 되는데 나무수국은 너무 커지고 하니까 제가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새로운 품종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대림묘목 농원에서 이렇게 스카이폴이라고 꽃대가 하늘향해 있길래 어떤가 하고 또 샀어요. 어차피 울타리 형식으로 제가 심어줄 거기 때문에 많은 종류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스카이폴 구입한 아이들인데 가격은 한 주에 25,000원 줬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입을 하고 택배비까지 해서 56,000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성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변하는 모습도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또 나무 수국을 지난해에도 심어줬거든요. 이 아이는 핑크앤로즈라고 하는데요. 질 무렵쯤 되면은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조건이 또 맞아야 그렇게 핑크색으로 보겠죠. 태양량에 따라서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 것 같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썸머 스노우라고 하는데요. 핑크 아나벨도 있고 제가 지난해
밀림원의 종묘에서 구입을 했어요. 지금 책장 안, 책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그 밀림원의 종묘 그 측에다가 허락을 받고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무료로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꽃도 구입하기도 하고 이 책을 가져와서 해마다 어떤 꽃이 또 새로운 꽃이 있나 보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올렸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매지컬 몽블랑이라고 하는데요. 꽃카페에서 만난 아주 그 예쁜 꽃님한테 받은 거예요. 나눔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심어 놨는데요. 요거는 매지컬 핑커베라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가끔 교환도 하고 서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꽃수가 또 목수들도 여러 가지 늘었어요. 지금 안 보여드린 것도 있고요. 꽃이 아직 안 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수들 키워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가는 이 에키놉스는 다년생인데요. 이파리에 가시가 있어서 꽃은 멋스러운데 그게 좀 단점이에요. 풀 뽑을 때 가시에 찔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오고스타라는 백합인데요. 백합은 주로 봄, 여름에 이렇게 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이제부터 피기 시작을 해서 가을에 이렇게 가을에도 꽃을 볼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백일홍 종류죠. 자라라고 하는데 미니 백일홍이에요.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하단 가장자리에 이렇게 또 피면 좋고요. 또 꽃도 오래 가서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플럭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요즘 이제 많이 지고 이 정도로 있어요. 이제 서서히 또이 아이들도 또 꽃이 지겠죠. 그리고 장미들도 좀 피어 있는데 장미들은 봄에 필 때는 꽃송이가 좀 컸었는데 여름으로 가면서 꽃송이는 조금 더 작아졌어요. 영양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많이 필 때는 거름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제 손이 못 가는 곳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